네, 아난티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일단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대북주 안에서도 탑 10, 탑 3를 뽑는다면 그 중에 제가 판단할 때는 탑은 아난티다. 일단 아난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2등, 3등이 사실 잘안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얘기 나온다면, 그건 이제 신원이 될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철도 관련 얘기 나온다면, 일단은, 철도 관련은 뭐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보다는 에코마이스트가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면 낫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그리고 뭐 한미 글로벌,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세력이 존재하는 차트다.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다. 세력의 이익 실현 흔적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바로 세력, 주식 주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올립니다. 주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또 다이렉트로 빼버려요. 우리가 항상 봤듯이, 이게 아난티라는 기업이, 자, 그럼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이렉트 이제 빠져버리거든요. 반등 자체가 안 나와요. 여기에 이제 고가가 이제 28,650 정도 되는데, 자, 제가 미리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그 밑에 자리가 얼마예요, 그럼? 이게 13,250원 되죠. 13,250원. 300을 칩시다. 그러면 19,100원이 최소 구간입니다. 요 자리까지 올라와줘야 되는데. 근데 주가 자체가 여기까지 못 올라오죠. 안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여기서 그냥 빠져버려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더라도,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 봐야 되죠. 그냥 이 자리에 이제 9,7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9,750원 바꿔서 본다면, 자, 그러면 17,000원이 돼줘야 돼요. 또는 22,500원. 17,000원이 돼줘야 되죠.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줘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걸 보고 전에 저번 주 유튜브에 제가 가격이 일단은 15,000원까지 한번 간다. 얘기했던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15,000원 이후에 17,0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시세가 시작이 된다면. 근데 다른 여타의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 존재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반등 자체가 일정 부분 다 나타난다는 거죠. 신원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반등폭이, 생각보다 반등폭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뭐 에코마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지금 요것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빠졌던 건 여기 이제 반등이 나왔는 거잖아요. 조정 파동이 이미 성립이 됐다니. 그럼 지금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는 나왔다고 본다면,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차트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주식에 대한 주포가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거라는 것을 얘네들도 알기가 힘들어요. 세력도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적인 심리가 갑작스럽게 위축되면서 주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곧장 얘네들이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다. 왜? 주가를 반등시키더라도 이미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출회됐을 확률이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결국에는 세력들도 힘든 기간을, 인내의 기간을 지금까지 안고 왔고, 지금 다시 한번더 반등이 오랜만에 나타나는데, 제가 볼때 반등이 조금 붙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닥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그림 자체를 얘네들이 한 17,000원까지 먼저 한번 그린다 보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또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놨던 그런 구간이 또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21,000원을 한번 터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식 주포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하루아침에 뭐 그림을 오늘 올렸다가 내일 빼버리고 그런 그림은 잘안 그립니다. 이거 추세를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그 추세에 대한 그림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림이 일정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대로 그림을 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그 그림을 꼭 참고를 하시고, 요 중간 자리가 이제 한 1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요런 차이들 보시면서, 요런, 뭐랄까, 이제, 세 가지의 변곡점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17,100원, 그리고 그 위에 21,100원짜리, 요런 자리를 꼭 살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은 사실상 예측이 힘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차트로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여타의 종목보다는 좀더 부각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그 차트를 해석하려고 하면 바로 주식 주포.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주포에 대한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